안녕하세요. 오늘 영상은 역시나 머징 테크놀로지 아누비스 설치 초기 세팅 방법입니다.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서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걸 보여드리려고 오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일단 뒤에 전원 버튼을 켤게요. 머징 아누비스는 부팅 시간이 꽤 깁니다. 고가 컨버터류들이 로딩 시간이 좀 긴 애들이 있고, 또 자체 이제 뭐 DSP라든가 자체 프로세스 중에서 로딩이 많이 필요한 애들 같은 경우에 이렇게 로딩이 긴 제품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머징 아누비스입니다. 아닌가? 롬에 올리는 게 느려서 그런가? 어쨌거나 보통의 경우 저는 장비를 끄지 않기 때문에 역시 머징 아누비스도 평상시에는 꺼놓지 않고 계속 틀어놓고 있습니다. 제가 집에 가지고 와가지고 사실 설치를 진작 했었어야 되는데 하지 않았던 이유가 이 영상을 좀 찍어서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좀 대기 모드로 타고 있었어요. 머징 이제 켜지는데 사실 안 켜져도 상관없어요. 지금 제가 머징 사이트에 들어와 있거든요. 구글에서 그냥 단순하게 머징 테크놀로지에서 검색하시면은 들어갈 수 있고, merging.com으로 들어오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들어갈 때가 서포트예요. 서포트에 보시면 그냥 들어가도 되는데 매드 다운로드로 할게요. 자, 오늘 설치 기준은 윈도우 기준입니다. 머징 아누비스의 경우에는 윈도우와 맥을 모두 지원하고 있는데, 윈도우에서의 설치랑 맥에서의 설치가 조금은 다릅니다. 윈도우가 훨씬 더 쉬워요. 자, 서포트에 MAD 다운로드 들어와서 여기 보시면 머징 오디오 디바이스 매드 드라이버라고 있죠. 이거를 다운로드 받습니다. 사실은 매드를 설치하면 그걸로 끝입니다. 따로 설치할 게 없어요. 맥의 경우에는 제가 맥에다가 설치하는 걸 따로 보여드리겠지만, 윈도우에서 MAD 매드 설치만 하면 되는 것과 달리 맥에서는 별도로 3개 정도의 드라이버를 별도로 깔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윈도우에서 아누비스는 더 쉽게 세팅하실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머징 설치 파일을 실행을 해주시고요. 실행이 되면 이렇게 설치 화면이 뜹니다. 머징 오디오 디바이스 X64 넥스트 누르시고 그냥 뭐 별도의 세팅 상관없이 그냥 인스톨 해주시면 됩니다. 자, 아누비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션 컨트롤이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뮤직 미션 해가지고 이제 뮤지션들을 위해서 DSP라든가 뭐 큐믹스라든가 별도의 컴프레서 EQ를 좀 쉽게 쓸 수 있도록 해놓은 세팅입니다. 자, 근데 저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모니터링 모드로 좀 바로 사용할 수 있는 모드로 해서 변경을 할 겁니다. 자, 이 삼각형 버튼을 길게 누른 다음에 미션, 그 다음에 뮤직으로 되어 있는 걸 모니터링으로 바꾸면 예스! 이렇게 아누비스의 모드가 모니터링 모드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매드가 설치가 다 끝났고 finish. 그 다음에 리부트 재부팅 하겠느냐고 물어보는데 예스. 자, 컴퓨터를 일단 재부팅을 하고요. 자, 아누비스 모니터링 모드로 들어오면 이렇게 화면이 좀 바뀌어요. 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아예 라우팅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뜨는 건데, 세모 버튼으로 각각의 이제 화면 섹션을 다른 데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냥 보기에는 되게 어려워 보이죠? 근데 막상 설명을 드리면 굉장히 쉽기 때문에 어려움 없이 쓰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아누비스는 기본적으로 라우팅을 하게 되면은 A, B 스피커 두 조 그냥 자동으로 Alt 3, 4번 아웃풋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스피커 두 개를 편하게 스위칭 할 수 있는 기본 세팅으로 되고, 헤드폰 단자가 두 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헤드폰 볼륨 1번, 헤드폰 볼륨 2번 따로 해서 이렇게 컨트롤이 가능해요.
그리고 스피커 뮤트 버튼, 헤드폰 뮤트 버튼과 같이 이렇게 버튼 하나로 컨트롤하고 토크백 마이크를 제공을 해서 이렇게 토크백도 쓰실 수 있습니다. 하드웨어에 대한 별다른 설명은 제가 따로 찍어서 올리긴 할 텐데 기본적 구성으로는 이제 인풋 4개입니다. 1, 2, 마이크 프리 2개, 1, 2, 그 다음에 라인 인풋로 넣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인스트루먼트 단자 3, 4 쓸 수 있고 라인 인풋 3, 4로 쓰실 수 있습니다. 아웃풋 역시 4개입니다. 뭐 메인 아웃풋 1, 2번, 그리고 라인 아웃풋 3, 4번, 그리고 헤드폰은 2개, 그리고 연결은 당연히 네트워크 방식이기 때문에 랜선으로 연결합니다. 자, 윈도우 재부팅했는데 좀 로그인 좀 해볼게요. 멋있다. 멋있어 보이지 않나요? 자, 이제 매드가 설치되면 여러가지 어플리케이션이 이렇게 뜨게 되는데 보세요. 아나맨 아네만이라고 해서 이제 라우터 프로그램이 이렇게 뜨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걸 굉장히 어려워 하시는데 다른 거 하나만 더 할게요. 보시면 윈도우에서 매드 멀징 오디오 디바이스 디바이스 패널, 멀징 오디오 디바이스 패널 이렇게 뜨게 되고 이거 작업 표시를 고정하겠습니다. 자, 이게 바로 멀징의 컨트롤 패널입니다. 자, 매드 패널이라고 그래가지고 아누비스 하드웨어 설정을 여기서 해주게 되는데 여기서 보시면 어드밴스 세팅 누르게 되면은 확장이 되죠. 자, 윈도우에서 소리를 쓰려면 윈도우 오디오 디바이스에 띄우도록 하려면 여기 보시면 WDM 세팅이라고 있어요. 이게 이제 윈도우 사운드 드라이버죠. 아시오 드라이버가 아니라 보시면 체크가 아무것도 안 되는데 스피커를 하고 어플라이 체인지스 누르면 뚝 하고 됩니다. 자, 인풋 같은 경우에 기본적으로 두 개, 아웃풋 두 개, 그리고 인풋 맵을 1, 2번, 아웃풋 맵을 1, 2번으로 잡아놨습니다. 자, 이때 우리가 여기 보시게 되면 사운드 장치 있죠? 소리, 윈도우 소리를 말하는 거예요. 자, 윈도우 소리 설정에서 뭘 볼 수 있나요? 재생 탭에서 멀징 매드를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만약에 안 떠 있잖아요. 그러면 없어졌죠. 자, 윈도우 디바이스로 멀징 제품들을 쓰기 위해서 이렇게 아누비스 쓰기 위해서 체크해주고 스피커에 다시 스피커에 매드가 뜨게 됩니다. 기본값으로 설정, 녹음 역시 매드의 기본값으로 설정, 끝났습니다. 자, 1차로 이렇게 해주고, 자, 지금 매드 is not united to any device 라고 하는데 united 모드로 안 하고 그냥 라베나 AES 67 모드로 바꾸도록 할게요. 기본적으로 이 모드를 가장 많이 쓰고 유나이트는 이제 멀징의 여러 제품들을 네트워크로 연결했을 때 보통 많이 씁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아누비스가 안 잡혀있기 때문에 리스타트 서버를 한번 눌러줄게요. 그래서 리셋을 살짝 해주고요. 지금 현재 아누비스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에 다이렉트로 물려져 있습니다. 아시오 클락 믹싱이라고 쓰는 건데 아네만에서 라우팅을 좀 해줄게요. 좁혀가지고 쉽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왼쪽에 핀드 존이라고 있고 디스커버리 존이라고 있는데 뭐 그닥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왼쪽 섹션과 오른쪽 섹션으로 나눠져 있다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되고, 여기에 제일 중요한 거 뉴 샘플레이트 존이라고 있어요. 이거를 무조건 만들어줘야 됩니다. 샘플레이트 지정된 존인데, 자, 이렇게 만들었죠. 자, 그러면은 핀드 존에다가 이렇게 네모난 칸이 생기게 되고, 지금 아누비스 같은 경우에는 연결이 제대로 안 돼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떠 있는 것 같지만 아누비스는 아누비스 모양으로 뜨게 돼 있어요. 이것도 역시 알려드릴게요. 자, 아시오 지금 현재 윈도우 컴퓨터고요. 아누비스는 지금 연결이 똑바로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돼 있거나 아니면 아누비스가 안 뜨거나 컴퓨터가 안 뜨거나 하는 경우에 보통 어떤 식으로 하느냐, 보통은 아누비스의 하드웨어에서 길게 누르고 세팅 들어가서 리셋을 해주게 됩니다. 팩토리 리셋. 자, 보시면 엑싯, 그리고 터치 패널이에요. 얘네는 길게 누르고 세팅, 거기서 엑싯, 그 다음에 리부트 팩토리라고 있어요. 이걸 눌러가지고 공장도 초기화로 하게 됩니다.
재미있는 점은 리부트 팩토리를 해도 사실상 자체적인 펌웨어는 날아가지 않고 최신에 유지했던, 업데이트했던 펌웨어 그대로 유지를 하게 됩니다. 되게 재밌죠? 이게 네트워크 기반이기 때문에 보통 컴퓨터 IP 주소라든가 뭐 아누비스의 IP 주소가, 그러니까 다른 컴퓨터나 다른 네트워크 환경에 연결했을 때 컴퓨터와 아누비스가 연결이 안 될 경우 가장 기본적으로 해봐야 될 게 바로 리부트 팩토리입니다. 이거를 모르시는 분도 지금 현재 꽤 많아요. 저희 리버브로 연락도 많이 주시고요. 자, 재부팅되는 동안에 자, 간단하게 또 하나 설명을 드리자면 아누비스 다운로드 해보면 별의별 게 다 있는데 이게 다 필요 없는 겁니다. 이거 그냥 윈도우에서는 매드만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해 주시면 됩니다. 자, 됐어요. 자, 리부트 팩토리가 다 됐을 경우에 역시나 모니터링 모드로 딱 눌러줄게요. 처음에 그 다음에 예스. 그러면 또 다시 이렇게 뜨게 됩니다. 자, 그래도 안 된다. 그럼 재부팅 가야죠. 한 번 더 재부팅 다시 가자. 현재 지금 저의 아누비스는 이렇게 다이렉트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컴퓨터에 다이렉트로 연결했고 저의 메인보드는 10기가비트 인터넷을 지원하기 때문에 인터넷을 유선으로 하나 하고 아누비스도 컴퓨터에 다이렉트로 랜카드 다른 거에다 물려줬습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이렇게 모뎀에다가 연결을 하는 경우가 보통입니다. 왜냐면 다른 네트워크에서 아누비스를 잡아줄 수도 있고 보통 아누비스 그리고 하피를 같이 물려서 쓰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이죠. 자, 컴퓨터 재부팅 다 되어갑니다. 자, 컴퓨터의 재부팅이 끝났습니다. 보니까 이렇게 아누비스가 떠 있죠. 여기 떠 있는 거 보실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서는 아누비스가 이렇게 뜨네요. 자, 원래는 아누비스 모양으로 뜨게 돼 있는데 제 컴퓨터가 좀 특이한 녀석이기 때문에, 자, 리스타트 한 번만 더 누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시 리셋 한 번만 해주고, 그래도 제대로 안 뜨는군요. 아누비스 같은 경우는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이렇게 웹상에서도 다이렉트로 컨트롤이 가능합니다. 마이크 프레임 역시 여기서 세팅이 가능하고요. 자, 어쨌거나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해야겠죠. 자, 보니까 10기가 인터넷에다가 지금 해놓은 것 같아요. 그거 말고 이더넷 커넥트 다른 게 하나 더 있어요. 랜카드가 두 개이기 때문에 한번 설정을 바꿔보도록 할게요. 지금 아누비스가 10기가 인터넷 랜카드가 아니라 저의 일반 랜카드에 연결이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잡아보는 겁니다. 자, 이제야 제대로 뜨는 것 같은데, 그쵸? 이게 원래 제 컴퓨터가 맞는데 다른 세팅으로 있던 거고, 이게 정상적으로 녹색불 뜨는 게 바로 저의 윈도우 컴퓨터입니다. 이렇게 왕관에다가 끌어다 놔주고 다음에 매드 패널 보게 되면은 이제 여기서 매드 is not connected to any device라고 되어 있죠. 이거를 연결을 여기서 해줄 겁니다. 근데 여기 밑에 보시면 status running 운영 중이고 템플릿 44.1로 잡혀 있고 클락도 락트로 되어 있어요. 이 IP 주소. 자, 이제 끝난 겁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아누비스를 묶어 버릴게요. 이렇게 두 개로 끌으시면 돼요. 이렇게 드래그 해가지고 연결을 해주시고 화면에 오른쪽 라우팅을 잡아줄 겁니다. 자, 플러스 눌러가지고 확장을 시켜주신 다음에 여기가 어려우실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라우터를 운영을 못, 안 해보신 분들한테 이거 되게 헷갈려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이제 채널 수가 많거나 한 제품들은 무조건 익히셔야 되는 이 Y축과 X축 이렇게 같이 되어 있는 그런 매트릭스 에디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도 되게 멀딩 제품들은 친절한 편입니다. 되게 이쁜 편이에요. 다른 제품들 같은 경우에 뭐 안텔롭 RME 아니면 뭐 매트릭스 그 있죠. 그 데드 건데 아비드 거 이제 그 둘 다 똑같이 라우팅 이렇게 매트릭스 에디터가 있는데 진짜 설정하기 어렵습니다. 개빡세요. 보통 이해도 못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에 반면에 멀진 같은 경우에는 되게 친절하게 이쁘게 되어 있는 편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위쪽에서는 아웃풋이라고 적혀 있고 여기는 인풋. 자, 아시오 인풋.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아시오 아웃풋. 그리고 여기는 피지컬 인풋들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위, 옆 이런 식으로 묶어서 엮는 거예요. 자, 우리는 기본적인 소리를 내는 세팅이기 때문에 다른 뭐 복잡한 라우팅은 안 할 거고요. 자, 여기 보시면 DAW라고 있습니다. 소스도 있고 스트림, 소스란에서 DAW. 자, DAW와 윈도우 소리 자체를 보내는 세팅을 할 거예요. 자, 아누비스 연결하시면 그냥 바로 세팅하는 세팅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ASIO OUTPUT 1, 2에다가 왼쪽, 오른쪽, DAW, 21, 22라고 되어 있죠. 이 부분을 대각선으로 차례대로 클릭해서 눌러줍니다. 그 이후에 왼쪽에 커넥트 멀티캐스트가 있어요. 커넥트 유니캐스트도 있는데 그냥 보라색으로 적용을 시켜 버립니다. 자, 적용이 된 아이들이 이렇게 주황색으로 뜨게 되어 있어요. 연결이 잘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음악을 한번 틀어보겠습니다. 사실 연결은 이걸로 끝난 거예요. 딱히 다른 거를 잡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렇게만 해도 기본 아누비스 사용이 끝난 겁니다. 자, 윈도우 소리가 제대로 나는지 체크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 스피커가 자, DAW 쪽에 보시면 이렇게 터치해서 활성화시키고 자, 소리가 올라오는 거를 볼 수 있어요. 자, 지금 소리는 안 나죠, 그죠? 그 이유는 뭐냐면 스피커를 안 틀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여기 보면 스피커 멀징 오디오 디바이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적으로는 소리가 올라오는 거 어떻게 확인하느냐. 재생해 보시면 이렇게 올라오는 거를 확인할 수 있죠. 그렇죠? 자, 그리고 아누비스는 웹상으로 컨트롤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서도 레벨 밀터 올라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렇게 다양한 세팅이 가능한데 일단은 여기까지만 알려드릴 거기 때문에 그 볼륨 조절 할 수 있습니다. 자, 스피커를 좀 틀어볼게요. 제가 연결해가지고 잠시만요. 자, 스피커 연결했습니다. 소리가 잘 나죠? 자, 이렇게 세팅이 끝난 겁니다. 이게 멀징 아누비스의 초기 세팅이에요. 자, 그 다음에 어려워하시는 게 뭐냐면 에이블톤 라이브를 한번 들어볼게요. 누엔도 틀어드릴까? 누엔도 틀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처음에 헷갈려 하시는 게 뭐냐면 DAW상에서 인아웃풋 설정이겠죠. 어렵지 않아요. 자, 일단 누엔도가 실행이 됐죠. 지금 누엔도 오디오 인터페이스 없는 상태에서 아누비스 이제 설치한 거기 때문에 이걸 제가 오디오 디바이스 매드로 잡아주시고 자, 그 전에 뭘 할 거냐면 여기 보시면 아시오 인풋이 있고 아시오 아웃풋이 있죠. 자, 아시오 인풋이라는 게 뭐냐면 누엔도의 경우 이건 다른 DAW 똥이라고요. 자, 테스트로 보시면 지금 F4번으로 오디오 커넥션 아웃풋 한번 열어볼게요. 여기 보면 인풋 지금 현재 스테레오 인인데 아무것도 연결이 안 돼 있죠. 자, 아누비스 연결을 해볼 겁니다. 일단 스테레오 인을 없애버리고 새로 만들게요. 애드버스로 모노로 4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4개 인풋이 4개니까요. 자, 모노로 다 넣는다고 쳤을 때 매드로 지금 차례대로 잡혀 있죠. 자, 근데 녹음을 하면 아무것도 소리가 들어오지 않을 겁니다. 왜냐? 안에만을 열어서 ASIO 인풋을 연결해 줘야 돼요. 자, 아누비스로 들어오는 피지컬 인풋 1번, 2번 인풋, 3번, 4번 인풋 있거든요. 그래서 ASIO 1번, 2, 3, 4 차례대로 묶어주고
토크백 마이크, 빌트인 마이크의 소리까지 넣어주고 싶다 하면은 5번으로 아니면 뭐 다른 걸로 넣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여러 개도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자, 토크백 마이크 5번으로 넣을게요. 혹시나 토크백 내용 녹음하고 싶을 때. 자, 그 다음에 커넥트 멀티캐스트 알게 되면 주황색으로 따다닥 하고 잘 연결이 된 아이들인 거를 이렇게 보라색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누엔도로 다시 돌아와서 5번까지 한번 늘어볼까요? 이건 토크백이니까 5번 다 잡았어요. 자, 아웃풋 같은 경우에 스테레오 아웃풋, 레프트, 라이트, 지금 매드 아웃풋 1, 2번으로 잘 연결이 돼 있습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딱히 따로 설정을 할 필요가 없는 게 뭐냐면 아시오 아웃풋 1, 2번 있죠? 이게 지금 DAW 1, 2번에 잘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여기서 사실 피지컬 아웃풋으로 돌리는 거를 더 쓰고 싶으실 경우에는 라우팅을 별도로 묶어서 빼주시면 됩니다. 개념은 이해하셨죠? 그죠? 아시오 인풋이니까 아시오 인풋으로 들어가니까 쉽게 예를 들면 피지컬 인풋에 아시오 인풋 연결해 놨다는 거는 아누비스의 1번 인풋으로 들어오는 소리가 아시오 인풋으로 들어가서 아시오 인풋 1번은 곧 뭐냐면 누엔도에서의 인풋 1번이라는 걸 의미합니다. 자, 이제는 소리가 들어오는 거를 체크할 수 있어요. 자, 지금 제가 마이크가 있는데 아누비스 마이크 프리앰프 세팅 쇼 프리앰프 해서 48V 1번에 키겠습니다. 현재 마이크는 노이만 687 로디움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고 48V로 넣었고 여기서 딴 거 할 필요 없이 이게 게인이에요. 게인값을 올려버리게 되면 소리가 올라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하드웨어상에서도 체크가 가능하죠. 자, 그 다음에 누엔도에서 인풋 1번을 만들면 Add Track. 아, 자, 소리 내볼게요. 하나 둘 셋 1번 아하하하. 자, 소프트웨어 인풋 모니터링 키지 않겠습니다. 레코딩 한번 해볼게요. 1, 2, 3 하나 둘 셋 Merging Anubis Routing 안에만에서 하는 거 보여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자, 녹음됐죠? 그 다음에 플레이백을 해볼게요. 레코딩 한번 해볼게요. 1, 2, 3 하나 둘 셋 Merging Anubis Routing 안에만에서 하는 거 보여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자, 손쉽게 또 설명 하나 더 드리면 자, 1번 끊어볼게요. 안 돼 있는 경우겠죠. 자, 이때는 뭐다? 레코딩 한번 해볼게요. 또 슝 하나 둘 셋 안 들어오는 거 확인되시죠? 소리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안에만 실시간으로 묶어볼게요. 따단 하나 둘 셋 이렇게 실시간으로 바뀌어버리죠? 아주 간단하고 아주 쉽습니다. 짠. 안에만 어려울 수 있으나 사실 고장이 안 나기 때문에 마음껏 그냥 연결해보시고 끊어보시고 연결해보시고 끊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어차피 잘못했다 싶으면 저장도 되지만 팩토리 리셋으로 바꿔버리면은 어차피 새로 싹 다 나오기 때문에 걱정 마시고 열심히 써보시고 연결해보시고 공부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매드 패널. 자, 이제는 빨간불 안 뜨죠. 매드 is connected to network device. 누엔도에 잘 연결된 겁니다. 자, 다른 거는 뭐 딱히 만질 건 없는데 그래도 버퍼 사이즈 조절은 어디서 해야 되는지 알 거 아니에요. 그죠? 버퍼 사이즈는 여기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샘플 타입 비트 뎁스라 그러죠. 그 다음에 여기서 아시오 호스트에서 믹스 F 모드 할 거냐 안 할 거냐 기타 등등 그 인아웃풋 개수는 여기서 설정해 주게 됩니다. 뭐 어려운 내용은 솔직히 없습니다. 저 뭐 레이턴시 모드에서 다른 걸 선택할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AS67로 하시면 된다고 보면 돼요. 자, 샘플레이트 같은 경우에 지금 누엔도가 잡혀있고 지금 제가 아누비스에서 고정으로 44.1로 해놨기 때문에 이 지경인 거고 사실상 다 누엔도 끄고 하면은 48로도 그 윗단계로도 사실 샘플레이트 변경하실 수 있어요. 여이 제가 오늘 보여드린 내용은 아누비스를 구매하시고 나서 바로 하시게 되는 과정입니다. 진작에 찍어서 올리고 싶었는데 너무 늦어진 점 죄송하고 사실상 멀쩡 아누비스는 이 금액대에서는 가장 최고의 컨버터 AD 컨버터, DA 컨버터 성능을 자랑을 하고 그 외 헤드폰 앰프 뭐 하나 딸린 거 없이 200만원 중반대 가격에서 거의 모든 성능에서는 씹어 발라먹는 아입니다. 다만 여태까지 진짜 많이 구매를 해주셨는데 아쉽게도 타 외부 그러니까 아직까지 써보지 않거나 경험해보지 않거나 써보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막연하게 멀징 아누비스가 사용하기 어렵다. 멀징 제품들이 네트워크 라베나 시스템이라서 뭔가 불안정하거나 뭐 좀 많이 어려운 것 같다. 쓸 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인식 자체가 너무 어렵게 돼 있는 것 같아서 그거를 좀 해소를 하고자 이제 간략 튜토리얼들을 제가 좀 찍어서 올려드릴 거고요. 지금 보여드린 게 사실 기본 중에 기본이고 사실 사용상의 어려운 점이 끝난 건데 너무 어렵게도 생각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오해 소지가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한두 번 이제 시행착오를 겪다 보면은 정말 금방 쓰거든요. 다른 뭐 썬더볼트나 USB 방식보다는 좀 어렵게 느껴지실 수는 있지만 어차피 섹트를 마구마구 바꿔서 쓰는 그런 소규모 뮤지션들을 위한 사실 제품은 아니에요. 거대 프로젝트, 이제 거대한 스튜디오라든가 방송국 혹은 뭐 온라인 쪽으로 이제 뭐 네트워크로 해서 여러 공간에서 오디오 시그널을 주고받고 하는 이제 스탠다드한 규격 중에 하나 AS67 라베나 시스템을 만들어서 쓰고 있는 거대 업체이기 때문에 월징이 그런 점을 감안했을 때 이거는 쉬운 거다. 나중에 또 한번 보여드릴 때가 있긴 하겠지만 단테 시스템이 진짜 그지 같습니다. 초보자 프로들도 설정하기 어려워하는 게 사실 단테 시스템인데 그에 비하면 동일 규격 거의 비슷한 아이라고 봤을 때 AS67 라베나 네트워크 시스템을 이용한 멀징의 네트워크 연결은 설정은 정말 쉬운 거예요. 그래서 이 영상 꼭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 멀징 아누비스 비교 테스트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시죠? 청담 리버브로 오시면 됩니다. 전화 주시거나 네이버 예약 청음 예약으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빠빌룽.